네, 세종목에 대한 전문가들의 각기 다른 세 명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 333 오후장 공략주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 분께는 자세한 의견도 청해 볼 텐데요. IBK 투자증권 스마트 금융부 박근영 팀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팀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세종목 먼저 확인해 보고 자세한 의견 들어보도록 하죠. 오늘의 333 오후장 공략주 KMW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진성TEC 마지막은 초록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세 분은 이 세 종목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주셨을까요? 확인해 보죠. 자, KMW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주셨을까요? 아, 세 종목 모두 만장일치로 긍정적인 의견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KMW입니다. 자, 5G 대표적인 관련주로 알려져 있죠. 이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5G 통신 장비 부품주가 여전히 관심권에 있다. 5G 시설 투자 수혜 단기 반등 구간이다라는 세 분의 의견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거래일 만에 반등해 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팀장님, 어떤 전략 필요합니까? 네, 5G 관련해서 일부 이제 지연 이슈 때문에 주가 부분이 조금 주춤하고 있지만은 4분기 실적 부진을 이미 이제 뒤로 하고 주가가 이미 기반영됐다 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 SKT와 KT 장비 매출이 올해 들어 정상화되고 있고 미국과 일본 통신사들이 5G 캐펙스 투자가 올해 상반기 내에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중국 차이나 모바일 5G 상용화 일정을 감안해도 중국 시장은 늦어도 올해 4분기에는 중국 GT 매출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28GHz 기반 5G SA 서비스 조기 상용화로 전 세계 통신사들이 저주파수 대역 기지국 구축 시에도 투자를 늘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미 국내 1분기 매출 기준으로 볼 때 삼성전자 밴드 내에서 KMW의 마켓쉐어가 50%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또한 상반기 미국의 버라이즌과 스프린트에 이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하반기에는 중국 GT를 통한 차이나 모바일 매출이 유력해지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 논란이 많긴 하지만 올해 차이나 모바일의 5G 캐펙스 집행 가능성은 상당히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인데 3월 21일 정도에 차이나 모바일 실적 발표 컨퍼런스를 통해서 어느 정도 확인될 것으로 봅니다. 차이나 모바일은 올해 하반기 5G 시범 서비스와 2020년 상반기 5G 상용 서비스 개시가 유력한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어서 올해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5G 투자에 나설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대응 차원에서 자국업체인 화웨이라든지 GTE의 발주를 몰아줄 것도 뻔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은 미국 시장의 두 배 정도 달하는 시장에서 KMW의 하반기 큰 수혜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국내 시장의 선점 그리고 시작이 되는 부분이 확정되고 있고요. 하반기 중국 이슈까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기회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KMW 첫 번째로 살펴봤습니다. 5G 대표적인 장비주라고 할 수 있죠. 자, 두 번째 진성TEC 보겠습니다. 오늘 장 후반으로 가면서 더욱더 견조하게 상승폭 확대시키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두 분께서는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셨고 팀장님은 신규 공장 가동을 주목하셨습니다. 자세히 들어보죠. 네, 2018년 11월부터 중국 신규 공장 상해 쪽에 가동이 시작됐습니다. 아마 주요 고객사 내 점유율 추가 확대도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이한 점은 주요 고객사인 캐터필러와 두산 인프라코어가 지난 4분기 실적 발표에서 매출 원가 부담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 말은 매출 원가 상승의 주된 이유로 원자재 가격 인상을 명시를 했기 때문에 이는 결국은 진성TEC와 같은 부품사의 판가 인상으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진성TEC가 2018년 4분기 중국 상해에 위치한 신규 공장 가동을 시작했고 본격적으로 가동된 시기가 올해 1분기로 파악되고 있고요. 신규 공장에서 생산된 물량이 기존 고객사로부터 일정 물량을 확정받은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2019년은 시장 성장성만큼의 외형 성장과 더불어서 신규 공장 가동 물량만큼의 추가적인 매출 성장도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에서 향후에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가 진행된다고 보고 있는데 진성TEC는 캐터필러를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법인 외형 확대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 올해 실적 기준 PER이 약 10.7배 정도 수준입니다. 아직까지는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 수준은 매력적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진성TEC까지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종목 초록뱀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죠. 세 분 모두 역시 긍정적인 의견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낙폭 과대 종목 기술적 반등이 가능하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대규모 턴어라운드 실적 대비 저평가돼 있다라는 의견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반등을 해주고는 있어요. 그런데 좀처럼 이렇다 할 상승을 보여주지 못하는 기간이 좀 길었거든요. 초록뱀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네,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종목은 역시 뭐 CJ E&M이나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일단 주도주, 대형주 중심의 대장주들이 먼저 움직였다 볼 수 있겠는데 초록뱅 같은 경우는 여기에 발맞추어서 아마 키 맞추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초록뱅은 컨텐츠 수요처 증가에 따른 협상력 제고로 수익성 개선 추세가 지속될 걸 보고 있고요. 풍부한 현금을 기반으로 예년 5편 안팎에서 올해는 최소 7편 이상의 드라마 제작을 하면서 외형 확대 또한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수익성 훼손 요인으로 이야기됐던 적자 자회사인 김종학 프로덕션 등을 매각을 했기 때문에 영업의 부분에 건전성을 확보한 점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실적 추정은 매출액이 약 1000억대 이상 그리고 영업이익은 110억대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초록뱀은 제3자 배정 유상 증자를 통해서 확보한 1000억 규모의 현금을 기반으로 전체 제작 편수와 사전 제작 드라마 작품 수를 늘려갈수록 볼 것이 있고요. 2019년 1분기에는 지난번에 이미 이제 드라마가 방영됐던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이나 외글의 풍상시 그리고 내 사랑 치우기에 이익 기여가 되기 때문에 1분기에 약 23억 수준의 영업이익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8년 연간 누적 영업이익이 13억이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올해 1분기 23억 정도의 영업이익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19년 연간 영업이익은 약 110억 정도로 수치가 추정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반기 텐트폴 작품 제작과 해외 수출 등이 병행될 때에는 이익 증가가 어느 정도 좀 더 탄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일단 대용주 그리고 주도주가 먼저 움직인 상태에서 초록뱀은 충분히 키 맞추기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네, 333 오후장 공략주 오늘 이렇게 세 종목 살펴봤습니다. KMW, 진성TEC, 초록뱀에 대한 세 분의 의견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세한 의견 함께해 주신 분은요. IBK 투자증권 스마트금융부 박근영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